오늘은 진짜 본격적인 페인트 칠하는 날입니다. 이 지금 검정색 페인트 여기 이 라인 아래쪽에 묻힐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부터 쭉 안녕하십니까. 와, 안녕, 안녕, 안녕. 나머지 세 분입니다. 네. 드디어 간다. 아, 오늘은 조금 스페셜한 기획이라고 해야 되나? 제주도의 삶이 아닌 여행 유튜버, 본업으로 잠시 돌아갑니다. 네. 몽골 가요, 몽골. 네, 그래서 지금 짐을 챙겨야 되는데, 내일 가거든요. 네, 내일 가는데 오늘 챙기는. 네, 아무튼. 아 근데 약간 지금 쫄이는 게 아 지금 그 태풍 영향권에 들어왔거든요. 비행기가 내일 당장 뜰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일단은 싸보는 겁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난 난료니까. 네, 날씨 요정. 아무튼. 야, 지금 흐리긴 한데 이 정도면은 뭐 야, 이 정도면 백방 비행기 뜨지. 예. 오늘 서울 가서 서울에서 바로 울란바토르 넘어가는 그런 일정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루 일찍 먼저 가는 겁니다. 아싸, 난 탈출 성공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총 6명 가는데 이 오는 시간이 제각각 달라가지고 나는 육지 탈출 성공했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행운을 빌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오늘 착장 워크블록에서 상하이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조롭다 순조로워. 몽골 갈 때까지 제발 이랬으면 좋겠다. 줄이 왜를 빡빡하지. 미리 안 왔어. 그래. 난 간다 친구들아. 나중에 보자. 야씨 드디어 도착했다. 열어. 와 미쳤다. 아, 겁나 오랜만이네. 아무튼 지금 인천공항 도착했고 저 포함해서 일단 3명 같은 비행기 타고 가거든요. 합류를 해야겠어. 줄이 장난 아니네. 셀프 체크인을 좀 해야겠다 미리. 네가 제일 고생 많았다. 할로 할로 할로. 야, 아무튼 오늘 저와 같이 몽골 여행 가실 6명의 사람 중 두 분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시지요. 네, 저도 유튜버 꽃나무이자 인스타 선셋 핀룸을 운영하고 있는 문진선이라고 합니다. 와. 와. 저는 인스타에 제제도라는 아이디로 사진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 김재영입니다. 와. 잘 못했어. 찍어가지고 말 못해. 말 못한. 저기가 제가 타고 갈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3시간 반 비행하고 직항입니다, 직항. 컨셉은 대자연. 몽골의 대자연을 본다. 약간 그런 느낌. 정말 좋은 기회로 그 여행사랑 푸제 투어랑 협업을 하게 돼서 몽골 일주일 동안 정말 여기저기 댕기면서 이제 볼 계획. 안녕하십니까. 저기요, 우리 너무 완전 뒤에네. 의자를 젖히고 싶은 욕심이었어. 61E 이렇게 쪼롬이 앉아서 간답니다. 난 여기, 제제 여기, 진성이 저기. 타는 비율은 중간중간에 이제 서양 분들도 보이긴 하지만 에이시안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피곤해. 하! 뭐 하십니까? 야, 3시간 반 비행했나? 아, 근데 왜 이렇게 뭐 300시간 비행한 것 같지?
아 세상에. 근데 보통 몽골 보면은 다들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딱히 아직 별다른 걸 못 느끼겠다. 우와 몽골 공항입니다 여러분. 우와 터맨텀스가 있네. 어머 세상에. 네 일단 잘 도착했고 몽골 첫인상은 사람들 외모가 이제 한국인이랑 비슷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막 되게 좀 이질감이 없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쓰는 말투를 보면 약간 러시아어 비슷하게 들려가지고 아 약간 좀 몽골 왔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예. 아 입국 심사는 그렇게 빡세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여권 받고 지문 따고 예 그게 끝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마주쳐가지고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쉽게 통과 프리패스 약간 야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잘 들어왔습니다. 네.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 안녕 나머지 세 분입니다. 예. 와 안녕하세요 엄마야. 와 반갑습니다. 오, 이제 밖으로 나간다. 야 3시간 반 만에 풍경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와 공기는 살짝 가을 느낌인데 햇빛은 여름 느낌. 바막 지금 입었는데 바막 입으면 좀 덥고 반팔에 긴 바지? 반팔에 반바지 입어도 괜찮은 그런 느낌.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덥지는 않아요. 네. 아, 이 차구만. 이 차 타고 갑니다. 맞아, 참고로 오늘 묵는 숙소가 수도시설이 없대요. 네, 그래서 이 공항 안에 있는 화장실이 가장 쾌적한, 네, 가장 쾌적한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아, 모르겠다. 일단 가봅시다. 총 8시간 이동하고요. 4시간 이동하고 저녁밥 먹고 장을 보고 다시 4시간 달려가지고 숙소까지 가는 네, 그런 일정입니다. 오늘 계속 진짜 오지게 이동하는 그런 일정이라고 하네요. 네. 설명 들어보니까 오늘 가는 숙소에서는 별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쉬는 걸 보게 해야 되는 네, 수도시설이 없어가지고 3개 드실 있어요? 아, 3개 드실 있다고요? 3개 드실 있어요. 잡사 갖고 싶네요 여러분. 아 거기 진짜 오랜만이다. 맛있어 부장님이 맛있다. 맛있어? 버거킹 비주얼 약간 좀 퍼석하긴 퍼석하게 보이는데 아무튼 햄버거는 드릴게. 안녕 안녕 해강도 브라까지 8시간.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별 감흥은 없었는데 차를 움직이고 본격적인 오프로드로 딱 들어서는 순간 와 아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이거를 이제 햄버거를 뜯으면서 볼 수 있다는 게 엄청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너무 다른 풍경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산이다 빌딩이다 해가지고 시야가 거의 막혀 있는데 얘들은 시야가 뻥 뚫려 있으니까 아 되게 좀 시원시원하더라고요. 대빈님 맞으시죠? 네? 대빈님 네 맞아요. 맨 상담했었는데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